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홍기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북, 보정, 죽전일동, 죽전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윤재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시 산하기관의 인사 문제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최근 백홍기 시장께서 이사장으로 있는 청소년 미래재단 사무국장이 지난 2일 금요일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고 주말이 지나 바로 5일 월요일에 이사장인 시장이 정격 사직서를 수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사실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미래재단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현재 공석 중이며 사무국장이 대표이사 직무 수행을 수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의 사직서를 바로 수리한다는 것은 청소년 미래재단의 행정 공백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10여일이 지난 지난주 신임 대표이사가 공모 절차에 의해 선출될 예정이었는데 무엇이 급해서 임기가 1년여 남은 사무국장의 사직서를 급하게 수리하셨는지, 시장님은 수리하실 때 청소년 미래재단의 행정 공백을 예상하셨는지요? 설마 시장님이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지는 않으실 테고, 아니면 청소년 미래재단의 행정 공백보다 더 중요한 일이 발생해 사무국장의 사직서를 수리하신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청소년 미래재단은 2021년도 예산이 119억이며 청소년 수련관을 비롯하여 8개 운영시설과 113명의 인원이 근무하는 곳으로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보호, 청소년 복지 정책 등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위해 중요한 정책 및 사업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결정권자 및 업무 대행자를 동시에 공석으로 둔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가정에 부모 없이 아이들만 방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금 SNS상에는 해당 사무국장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해당 소문이 진실일지는 모르겠으나 시장님이 소문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공백을 각오하고 사무국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면 그 책임은 시장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께서 취임하실 때 인사와 관련하여 정의와 원칙, 공명, 투명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 처리 방식은 과연 시장님 인사 철학에 부합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기본과 원칙 없는 인사 처리는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번 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장님 안중에 우리 시민은 있었습니까? 사무국장의 사직 처리는 시장님의 인사 원칙을 벗어나 내로남불 처사는 아닐까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인사를 처리하면서 시민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고심하고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